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직접 만든 자장면이고요. 그리고 김치랑 요거는 이제 양파 춘장에 찍어 먹을 거고, 요거는 이제 편육이에요. 편육. 이건 마트에서 산 편육이에요. 오늘 마트 갔는데 편육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춘장하고 편육 찍어 먹을 새우젓 있습니다. 새우젓 소스죠.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방금 한 거라. 아, 또 맛있지. 죽어 볶음. 여기 보면은 막 오징어 볶음도 있고 이것저것 많을 텐데. 반조리 제품들. 볶음을 할때 야채들 많이 나왔으면 야채 같이 넣어서. 당근처럼 님한 개의 선물 근데님 유골라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역시 실패가 없는 예, 짜장면. 근데 뜨거워. 방금 한 거라서 막 배달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방금 한거 너무 뜨거워 지금. 오, 또. 야, 중국집 맛이에요. 중국집 맛. 근데 이제 시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덜 자극적이죠. 왜냐면 제가 오늘은 MSG 안 넣고 그냥 딱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양파에 춘장 찍어 먹는 거. 그러니까 블랙포 되든가 블랙포 뭐지 아무튼 그게 저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일단은 출시했을 때 비쌌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이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갖고. 근데 편육 이거는 편육은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요. 뭐 따로 할거 없고 오히려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이 모양이 흐트러진대요. 새우젓 소스에 찍어서 맛있다.
아, 맛있죠. 네. 짜장면의 편육이 완벽하지 뭐. 비슷하면서 다르다나? 하여튼 이거는 막 머릿고기 이것저것 삶아가지고 이제 기계로 딱 누른 거 아니죠? 그냥. 딱 납작하게. 근데 보쌈은 그냥 뭐 돼지고기 그냥 이렇게 삶은 거죠. 저는 그냥 요리를 다할줄 알고 또 식재료도 사면은 이렇게 막 많이 버리는 게 아니라 식재료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 저는 이제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식재료로 관리 못하면은 오히려 사먹는 게 싸지. 왜냐면 뭐 한다고 샀는데 한두 번 해먹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안 해. 그러면 이제 식재료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럴 거면 사 먹는 게더 싸고. 저는 이제 요리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저 나름대로 이제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 저렴하진 않은 이유는 뭐 일반적인 가정집은 뭐 이렇게 뭐 하나 하면 많이 해서 한 3, 4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돈이 들죠. 보통은 그잖아요, 그죠? 뭐 집밥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그 뭐. 국 하나 하고 고기 같은 거 하나 볶아놓고 이러면은 뭐한 2, 3일 먹죠, 그죠? 그거 가지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메뉴랑 요리가.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저처럼 하면 이제 일반 가정집처럼 식비를 아끼기는 좀 쉽진 않죠. 그 정도로 아끼지 못하지. 그죠, 그죠. 근데 저는 혼자 살고 혼자 살아도 또 이제 집에서 뭐 해먹는다 치면은 2, 3일 먹을 거 그냥 2, 3일 똑같은 거 먹잖아요. 좀 많이 해놓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이 짜장도 그냥 뭐 짜장 소스 좀 많이 해놔가지고 면 따로 아니면 뭐밥 짜장밥 해먹든가. 그래서 뭐 2, 3일 먹으면 더 싸고 그런.
스타트업도 좀 식비 많이 들겠네. 혼자 사니까. 잠시만요. 야채 많이 남았으면은 카레 쭈꾸미 말고 그 오뚜기 카레 가루 사가지고 카레 하면 이제 또 많이 쓰지. 아 진짜 오야150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구만. 오 대단해. 거의 뭐 먹방 BJ급인데. 들었어요. 18일부터 아니, 마스크는 아직 쓰지만 전면 해제라고. 근데 전면 해제해야지. 근데 마스크도 해제되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쓰는 사람 쓰겠죠. 저도 쓸것 같은데. 아, 영업시간은 12시까지인가? 인원만 전면해주고? 모르겠네. 아, 맛있겠네. 아, 하여튼 편이 맛있네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는 진짜 맛있어요. 그냥 스타트업 한번 카레 해봐. 카레 되게 쉽거든. 카레를 한번. 야채 볶고 카레 가루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되는데. 쭈꾸미 볶음보다 더 쉬울걸?
어쨌든 이제 빨리 좀 끝내야 돼요. 어, 그죠? 이제 선별 검사소에도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줄 서서 봤잖아요. 요즘은 없던데. 대장동 백현동님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뭐죠? 어, 처음 뵙는. 그래, 아, 닉네임 바꾸시면 제가 못 알아보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어, 늙지 않는 남자. 뱀파이어 병에 걸려가지고 늦질 않네요. 아, 맛있다. 잘 찍어서. 아, 양 2인분이요, 2인분. 면이 이제 면은 샀거든요. 그 1인분 나눠져 있는 거를 면 두 개 가지고 2인분이에요, 2인분.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난 그거 마스크 안 쓰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코로나 전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 중국에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전 세계에서?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예, 헬파티 세븐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 당장 벗기 힘들죠. 네. 좀 시간 필요하긴 한데. 좀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끝나면은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 잘 타시고, 조심히 타시고. 편육, 예. 편육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고기 막 잡내도 고기 냄새 안 나는 건 아닌데 막못 먹을 정도 막 역한 냄새는 아니고 먹을 만해요, 충분히. 아, 예쁜가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 이 당근이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안 떨어져. 당근을 꺼내려는데. 뭐별 채팅 없으면 뭐 배그 할것 같은데요? 대바대 보고 싶어? 대바대 보고 싶심? 근데 대바대 원래 하려는데. 얼마 전에 산옥이 다시 나와가지고 산옥 제가 배그를 원래 산옥 맵만 하는데 얼마 그 산옥 맵 리뉴얼 한다고 잠깐 안 나왔거든요. 아 짜놔가지고 아 이러고 있는데 또 엊그젠가 산옥이 다시 나와가지고 산옥 좀더 하고 뭐 대바대 같은 게임 몇개 나왔는데 다 이렇게 인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바대처럼 그런 뭐 살인마 뭐 이런 게임이 몇개 나왔는데. 하여튼 포트나이트 아니면은 워존 그리고 에이펙스 레전드 세 개가 뭐 거의 그렇고 배그는 이제 외국에서는 배그 많이 안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셋 중에서 에이펙스 레전드가 진짜 재밌거든요. 딱제 스타일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 많이 하는데 아 그죠 데바데만 유일하게 그런 게임 중에서는 데바데만 유일하게 아 용량이 큰거 용량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썩은 제가 알기로는 뭐지 한국 서버에 뭐 이렇게 버그 있었었나? 어쨌든 그래갖고 그냥 일본 서버만 한다 한국 서버 없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고쳤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오니까 다 일본 서버 뭐 이런 거 하니까 버그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른 서버 하다가 고쳤는데 고치고 나서도 그냥 계속 하니까 아예 한국 서버 없애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가면 일본 서버에서 게임 한다고 근데 어쨌든 솔직히 저는 배그보다는 에이펙스 랜드가 훨씬 더 재밌는데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러게요 오버워치 2나 나오나? 궁금하네요. 배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좀 어렵죠. 왜냐면은 좀 위치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리고 했다가 다른 거 하다 다시 하는 사람들도 좀 적응 힘들고. 아 그죠 발로란트 이렇게 발로란트는 생존이라기보다 좀 팀대전 어쨌든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 팀대전은 게임은 팀대전에 튀어 있는 게임은 난 이제 못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팀대전 게임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티어 제도가 데바데처럼 데바데도 탈출을 못해도 잘하면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티어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오버워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팀대전 티어 제도 게임들도 우리 편이 지더라도 잘한 사람은 약간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물론 우리 편이 이기면 더 많이 올라가고 버스요? 직접 타는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유저 잘하는 유저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는 그 버스 말하는 건가? 아, 잘하는 사람이 해주는 그 버스? 그 버스는 있죠. 있는데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없지는 않죠.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중요한 것까지 아니야 또. 아 그죠 민폐 완전 민폐죠. 혼자 딴데 갔다가 잘리면 특히나 그거는. 근데 그래도 못하는 애는 버리고 가버리면 되니까는 팀대전보다 훨씬 낫죠. 배그는 그냥 처음에는 못하면 그 버스 태워주는 유저 있죠. 그분 잘 따르면 돼요. 백업만 잘해주면. 그 사람의 뒤를 봐주면 돼. 그러면은 반은 먹고 돌아 반은. 딴 데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교전이 발생하면 이제 도망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같이 이제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다 싸우고 있는데 혼자 도망가면 안 되고. 그런 거? 아, 잘 먹다. 그렇게만 해줘도 뭐 이제 좀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방 여기까지. 감사합니다.